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좋은 성능에 비해서 의외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파이 컴프레서에 관한 영상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네, 먼저 배음부터 체크해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디폴트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2차 배음만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서 살짝 컴프레션 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2차 말고 3, 5, 7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보니까 홀수 배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쭉 올려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계속 홀수 배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오 쪽을 보면요, 1대1이 있는데 1대1로 한번 해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2차 배음이 올라오고 있고요. 한번 내려볼게요, 스레시홀드. 그러면은, 네, 아까랑 다르게 이번에는요, 이렇게 짝수 배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쭉 내려보면은, 짝이 이렇게 쫙 올라옵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아까 3대1로 놓을게요. 근데 이때랑 다르죠? 3대1일 때는 그냥 아까처럼 됐는데, 1대1일 때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배음 분석은 이걸로 된 것 같고요. 이제 플러그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프레서를 보시면요, 일반적인 컴프레서와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상단에 보시면은 미터를 인풋을 볼지 게인 덕션을 볼 건지 아웃풋을 볼 건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날로그 스위치가 있어요. 노이즈가 필요하시다면은 50이나 60 두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은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은 스레쉬홀드와 아웃풋이 있는데요. 스레쉬홀드에서 당연히 컴프레서가 시작될 지점을 정하고 아웃풋으로 레벨을 보정하시면 됩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은 디케이 타임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일반적인 컴프레서에서 이야기하는 릴리스 타임입니다. 이 타임은 보시는 것처럼 100ms부터 3.2s까지 컨트롤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레시오가 있는데요. 1대1부터 리미터까지 이렇게 쭉 있어요. 참고로 1대1 모드는요, 이 기계를 컴프레서로 쓰는 게 아니라 세츄레이션 모드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음 체크 때 보신 것처럼 여기 있는 스레쉬홀드를 내리면 더 많은 배음이 추가됩니다. 간단히 한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끈 거에서는 이런 소리였는데, 1대1로 두고 한번 내려볼게요. 이 정도로 걸어 놓고 끈거 한번 들어보고 켠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파이 컴프레서의 어택 타임은 따로 컨트롤이 되는 게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자, 플러그인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이번엔 실제 악기에 걸어서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럼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일단 끈 거. 네, 저는 이쯤이 괜찮은 것 같은데, 끈 거 한번 들어보고 켠 거 한번 들어볼게요. 끈 거부터. 자, 이번엔 베이스에 한번 걸어볼게요. 일단은 끈 거는.
네, 저는 이쯤에 괜찮은 것 같은데, 끈거 한번 들어보고 경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번엔 드럼이랑 베이스랑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끈거부터. 네, 영상에서는요, 예제를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걸어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소리를 터프하면서도 두껍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컴프레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따뜻하고 두꺼운 톤이 필요할 때 알아두시면 좋은 파이 컴프레서에 대해 알아봤어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 방법도 간단해서 빠르게 톤을 만들 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면 댓글과 이메일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